화려한 과거가 나를 감싸네로 3명씩 4팀으로 나눠서 퀴즈를 풀 예정입니다. 야, 퀴즈다. 각 팀은 퀴즈를 풀 대표 2인을 선정. 저기 의자에 앉아 문제를 듣고 발로 부저를 눌러 정답 기회를 획득합니다. 오, 발로. 남은 1위는 배팅하고 싶은 점수만큼 통아저씨의 칼을 꽂아 통아저씨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배팅 성공. 오케이. 2인이 정답을 맞히면 배팅한 만큼 점수 획득. 틀리거나 배팅하는 동안에 튀어나오면 점수 감점과 함께 뒤로 넘어가는 의자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야, 어려워. 최종 획득한 점수대로 1, 2등 팀에게는 식사가 제공되며 3, 4등 팀은 이 캠프장 곳곳에 숨겨진 식사를 찾아서 먹어야 합니다. 아, 찾아 먹어요? 아, 찾아 먹어요? 야, 이 더운 여름에 딱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팀장은 네 분이 팀장이시고. 어, 진짜로요? 네. 와. 네 분이 일단은 요 빨, 초, 파, 노 중에 하나씩 일단 지금 선택해 주세요. 자, 하나씩 뽑으세요. 아, 뭐 오늘은 뭐, 예, 아, 다 들어오긴 해.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008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석진은 아내가 싸운 지 10분 만에 웃으면서 과일을 깎아 입에 넣어줄 때 이 영화의 여주인공 같은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야, 나 무조건 알지. 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나 이거 무조건 아는데. 그 해피투게더 가서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너 기억 안 나, 재석이? 영화 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힌트 드릴까요, 내가 힌트? 외국 영화입니다, 외국 영화. 외국 영화입니다, 외국 영화. 전소미 씨, 배팅해 주세요. 일단 네 개 가겠습니다. 네 개. 네 개. 네 개. 에이, 가자, 네 개. 네, 초반에 네 개. 오! 믿어봐, 믿어봐. 오, 나와라, 나와라. 믿어봐. 나와라, 나와라. 믿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직구 씨나 이거 혹시 정답 외쳐주세요. 양들의 침묵, 그 한니발. 양들의 침묵, 그 한니발. 한니발. 다이가. 다이가. 완전 넘어가는 거야,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야, 광수 진짜 못생겼다. 야, 광수 진짜 못생겼다, 광수. 야, 찐으로 못생겼다, 진짜. 어이, 너 바로 넘어가는 거야? 진짜. 한강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당장 넘어가는 거야? 자, 지석진 씨가 힌트 한번 주세요. 자, 외국 영화고 주인공이 여자예요, 여자. 유명한 걸 거 아니야. 네. 기억났어. 알았어, 기억났어. 다섯 개요. 네. 오케이. 와, 재석이 형 기억났으면 끝이지. 오케이. 뭐야, 씨. 아, 저 뭐 하는 거야. 뭐야, 씨. 아, 저 뭐 하는 거야. 아, 저 뭐 하는 거야, 진짜. 하나, 저... 이제 하나 골라놓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제 하나 골라놓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우와. 굿샷. 야, 이거 어디 한 방이야. 키워드 말씀드릴게, 키워드. 외딴 집. 그래요, 했자. 오케이. 자, 우리. 네. 다섯 개. 다섯 개. 아, 자신 없는데. 가, 다섯 개. 야.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튀어나와라. 마지막 하나, 하야.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튀어나와라, 쟤는. 쟤는 알거든, 답을 알아. 제발. 아! 내가 커. 아, 왜 이래. 아! 내가 커. 아, 왜 이래. 마지막에. 아니, 여기. 손들 여기 눌렀어. 여기 눌렀어. 하나, 저기 공간을 정확히 맞는데. 아, 나 진발 저거 진짜. 야, 말이 안 돼. 형, 적당히 좀 해, 배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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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해, 오케이. 다섯 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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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힌트 얘기하기 전에 알았다니까. 아, 민저리. 민저리. 아, 외딴지.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006년 당시 28살 하한은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하하가 원한 묘비명은? 어렵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묘비명을 얘기해. 묘비명? 이거 뭐라고 했냐? 야. 2006년? 이게 이 말이 좀 유명한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유명한 말 약간 차용하긴 했어요. 약간 맞아. 약간, 예. 약간 그 아니, 근데, 이때가 어떤 스타의 말을 따라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중간에 하동훈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와, 벌써 재수없다. 야, 내 이름이 재수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묘비명이었겠어. 만능 엔터. 자, 아, 네. 기억이 아예 안 나. 10개 가겠습니다. 도현이 괜찮은 거지? 아, 저거 넘기겠다는 거 아니야? 올라온다, 올라간다. 세게. 올라오지. 올라.
올라온다. 됐어, 그만해. 아,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자, 도현아, 그만해. 그만해, 임마. 자, 도현아,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일곱 개. 야, 그 정도 충분해. 아! 자, 그만해, 그만해. 야, 도현아, 됐어, 이제 충분해. 됐어, 충분해. 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여덟 개. 오케이, 오케이. 여덟 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다 말렸는데, 거의. 아, 너 생각났어? 아, 그냥 다 마이너스 통장이네. 아, 뭐야. 정답! 저희 다섯 개 가겠습니다, 다섯 개.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신감 갖고 꽂아. 꽉 나왔으면 좋겠다, 지코야. 꽂을 때 제일 떨려, 저거. 두 개다, 두 개. 남았다. 했어, 했어. 아, 됐다. 오케이! 아, 됐다. 오케이! 근데 이거 어려워, 맞추기 어려워. 이거 어려워. 만능 아티스트 하동훈 여기에 잠들다. 아, 만능 아티스트 하동훈 여기에 잠들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아티스트란 말이 2000년 많이 쓰지 않았어. 방수야, 조금만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래, 감사합니다. 조급해서 조급했어. 방수야. 아, 아니, 왜 어떻게 됐어? 천재다. 만능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진짜 최악이다, 최악. 만능 아티스트 하동훈 아니라고? 이거 제가 할까요? 어? 자. 아니야, 아니야. 해야지 계속 무슨 소리야. 죽해야지. 이걸 왜 다 아, 발 시원하네. 잠깐, 이거는 좀 제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왜요? 아, 너무 시원해, 나 왜. 왜 어차피 자기 얼굴에 붙는 건데. 어차피 내 얼굴에 붙을 건데, 왜. 좋네. 최악이다, 최악이야,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럼 재밌는 거 있으면 나 좀 시키지. 아, 그. 아, 근데 이번에 정답 자신은... 확실하다, 지코야. 이번에 네? 정답 확실해. 네, 진짜. 네, 이번에 진짜 확실해. 튀어나와라! 제발. 우리 정답을 알고 있다. 튀어나와, 튀어나와. 무조건, 지아코. 우리 이번에 무조건이야. 지아코. 알아, 알아. 두 개 남았다, 두 개. 어, 나왔다. 오, 그렇지. 오,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야, 기대된다, 얘네들. 이거 어떻게 들어? 어, 얘네들 기대돼. 어, 이거 어떻게 들어? 어때? 발 씻은 물. 한번 뭉쳐. 들어주세요. 의자, 세 번째 팀 의자. 하지 말자. 하나, 말자. 둘, 셋. 아, 그렇다. 아, 진짜. 아, 진짜. 저희. 저희죠? 저희. 세 개 할게, 세 개. 아, 우리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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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하는 래퍼. 하동은 정답이다. 여기 잠들다. 정답이다. 연기하는 래퍼. 하동은 여기 잠들다. 연기하는 래퍼. 예! 야! 야! 연기하는 래퍼. 예! 야! 야! 맞아? 이게 맞았어? 야, 괜찮아, 대박, 야 이게 괜찮아. 맞았어? 아, 나 진짜 잘 맞추는 거 같아. 야, 이게 맞았어? 환생 캠프 1교시 미션 결과. 예. 1등은 조세호 팀. 오케이. 2등은 지코 팀. 오케이. 3등 선미 팀. 4등 이도현 팀은 각자 컵라면이 있는 장소. 어, 그리고 밥과 김치가 좋아요. 있는 장소를 찾아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자, 가기 전에 근데 선미 씨가 나눠드릴 게 있어요. 네. 뭐예요? 이거 어, 팔찌 하나씩 차셔야 돼요. 팔찌 뭔데요? 아, 너 팔찌가 있니? 팔찌도 환생의 비밀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팔찌입니다. 아, 진짜? 와, 진짜 작고 예쁘게 생겼다. 디필 아니에요. 디필 아니에요. 와, 터치야. 아니래, 아니래. 혹시 온 가족이 쓰기에 좋니?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야, 아니래, 아니래. 딱이에요. 자, 그리고 선미 씨 아까 찍은 사진들도 좀 나눠드릴까요? 네. 어, 진짜? 사진 나눠드릴게요. 진짜로 가져도 되죠? 네. 세호 오빠. 고맙습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사진을 왜 주는 거야? 이거 뭐야? 그냥 기념으로 주는 거야? 자, 그러면 3, 4등 팀은 먹으러 출발할게요. 네. 자, 가자. 자, 밥이나 때리자. 와, 오! 따끈하네. 완전 엄청 좋고야. 높았나 봐, 나도. 아, 맛있다. 아. 이게 1등을 하니까 이렇게 좋네. 아, 이 더운 날씨엔 라면이지.
그니까. 어? 그치. 뜨거운 호로록 호로록 국물을 34도, 6도까지 올랐는데 이때는 이 뜨끈뜨끈한 또 라면. 사발면 하나 먹어야지. 어? 이게 뭐야? 여긴가? 여긴가 봐요. 아, 여기 있네. 아. 김치만 먹으라고? 아, 밥이 다 풀리네. 아, 이거 참 정말. 아, 라면만 있어도 소원이 없다. 오, 여기 있다, 라면. 아유, 그럼 오케이. 예. 뭐, 그냥 진짜 이것만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내가 그때 스파이했을 때 되게 놀랬었어. 그때요? 응. 너 그 드라마 들어간 건 예. 우리가 결정적이었을 거야. 그렇긴 하죠. 금시초문이님? 아닙니다. 너나 다음 주에 또 나, 어?